안녕하세요. 쭈닌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우드락과 골판지와 화분 배수망을 가지고 생과 치이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유바바의 온천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속 재료 이외에 마스킹 테이프와 구슬, 제스 스프레이, 목공용 본드, 시침핀, 프링글스, 빈통이 필요하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건물 외부를 표현하는데 우드락의 매끈한 질감을 없애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꾸깃꾸깃 접어서 우드락에 자국을 내주세요. 칼등으로 나뭇결을 표현해주세요. 이 부분은 완성 후에 많이 어설픈 느낌이라서 나중에 수정해 주었답니다. 나중에 조명을 넣으려고 곳곳에 구멍을 뚫어 주었어요. 처마를 왼쪽 영상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지붕을 얹어야 해서 보이는 영상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업을 잘못했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색칠 후에 붙여주세요. 색칠할 때 마스킹 테이프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위쪽 지붕은 골판지를 연필로 납작하게 만든 후 잘라서 사용해 주었어요. 배수막에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손이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우드랑 모서리마다 힘을 주어 연필로 밀어 올려주세요. 골판지 모서리도 연필을 사용해 말아주세요.
옥탑 지붕을 만드는 게 촬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영상에 도면처럼 그려서 만들어주세요. 골판지를 납작하게 밀어서 뱅뱅 감아준 후 지붕 모양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색을 칠할 때는 한 가지 색보다는 같은 계열의 진한 색과 옅은 색을 함께 사용해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리고 안쪽부터 칠해주세요. 옅은 색을 칠할 때는 흰색을 많이 넣어 섞어준 후 화장지에 물감을 최대한 묻혀 없애고 붓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연두색과 빨간색으로 칠했어야 했는데 잘못 칠했어요. 여러 번 두들겨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지붕은 젯소가 울퉁불퉁하게 분사되어서 물감이 잘 안 칠해졌어요. 조심한다고 칠해도 자꾸 묻어나서 아크릴판 조각으로 가린 후 칠해주니 색칠하는 게 조금은 수월했어요. 너무 작아서 색칠하기 어려웠어요. I'm so tired. 둥그런 물체에 인쇄된 종이를 감싸서 인쇄지 깃발이 휘날리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간판은 그릴 자신이 없어서 이미지를 인쇄해서 사용했답니다. 꽃철사를 뱅뱅 감아서 끝부분을 자르고 조화를 꽂아 나무를 완성시켜 보았어요.
만드는 모양이 대부분 네모난 모양이라서 따라서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데소 스프레이와 아크릴 물감, 조명 빼고 10,000원도 안 들었어요. 저렴하고 예쁜 조명,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